예장 통합총회 서울노회 유지재단 교회 경매 사태로 일선 교회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노회 유지재단 문제 특별대책위원회는 재단 가입 부동산은 강제 경매에서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교회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로 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올해 정기총회를 교단 헌법인 장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단장 관련 소송으로 긴 시간 내홍을 겪었던 만큼 올해 입법의회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감리교단 안에선 교단법을 어떻게 바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세해된 교회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초대형 LED 화면에 해외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한 세해된 교회는 생존 참전 용사들의 젊은 시절을 메타버스 기술로 복원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통합 서울노회 유지재단 교회 경매 사태로 일선 교회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지재단의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교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노회 유지재단 문제 특별대책위원회는 재단 가입 부동산은 강제 경매에서 오히려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서 교회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수년 전 부도난 서울 은성교회 문제로 서울노회 유지재단에 가입한 10여 개 교회가 줄줄이 강제 경매에 내몰리면서 예장 통합총회 산하 교회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 경매가 개시된 교회 가운데 두 곳이 최근 경매에서 이단 하나님의 성회 측에 낙찰되면서 다른 지역노회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노회 유지재단 문제 특별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교회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유지재단의 교회 재산을 편입해 놓는 것이 강제 경매에서 오히려 안전하다는 점을 일선 교회에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교회 측에 낙찰된 교회 두 곳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유지재단에 명의 신탁된 교회 부동산은 유지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기본 재산 매각 처분을 위해서는 재단의 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울노회 유지재단의 주무관청인 종로구청은 이와 관련해 재단 법인의 기본 재산은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제 경매 사태를 빌미로 유지재단 가입을 회피하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서울노회 유지재단 가입교회 두 곳이 이번 사태로 가입 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교회 재산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법에 명기하고 있지만 실제 유지재단 가입률은 전체 교회의 절반 수준으로 교회 편의에 따라 관리되는 실정입니다. 총회의 그 유지재단의 재산을 놓지 않는다면 어떤 뭐 계좌를 간다든지 어떤 뭐 공적인 업무도 들어올 수 없다. 뭐 총회장을 비롯해서 이 헌법에 준한 그런 대책을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고. 대책위는 교회 경매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지재단 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올해 정기총회를 교단헌법인 장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단장 관련 소송으로 긴 시간 동안 내홍을 겪었던 만큼 올해 입법의회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감리교단 안에선 교단법을 어떻게 바꿀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단장인 감독회장 자리를 놓고 10년 동안 소송이 전개되면서 교단의 법과 제도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긴 혼란을 딛고 지난해 당선된 이철 감독회장은 올해 초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교단법인 장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분과위원회 가동과 공청회 실시 등
입법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기간 동안 전국에 흩어진 각 연회를 방문해 장정 개정을 위한 대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홉 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담회는 감리교단이 직면한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교회 성장이 정체된 현실에서 목회자 응급기금 고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안으로 주목됐습니다. 이제 응급비가 앞으로 수입이 줄고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언젠가는 올 거다.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생각이 이제 내년부터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 응급부담금 수입액은 167억 원, 총 지출은 159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수입액이 152억 원, 지출액이 167억 원으로 파악돼 응급기금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구조가 된 겁니다. 응급기금을 납부하는 세대와 응급을 수령하는 세대가 서로 양보해 법을 개정해야만 응급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단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주요 관심 사안입니다. 2년 임기의 재판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단 재판은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불공정 시비가 제기됐습니다. 일부에선 재판법을 없애자는 극단적 주장을 제기할 정도로 교단 재판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어서 재판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지 관심이 큽니다. 지난 2019년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세계 신학교 통합 문제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보다 구체적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연회와 지방회를 통합하자는 구조조정안, 목회자의 이중직 허용 여부, 공유교회 허용 여부 등 현장 교회들의 현실적 문제를 담은 안건들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교단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감리교단 내부에 자리한 서로에 대한 불신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감리교회 문제 중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바탕 속에 이번에 또 어떻게 해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러나 그러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일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사역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에서 감리교단이 적체된 여러 문제들을 이번 입법의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새해된 교회가 오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초대형 LED로 해외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한 새해된 교회는 생존 참전 용사들의 젊은 시절을 메타버스 기술로 복원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된 교회가 한국전쟁 71주년을 앞두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보훈 행사를 가졌습니다. 새해된 교회 참전 용사 보훈 행사는 올해로 15년째로 현재까지 5천여 명에 이르는 국내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는 등 민간 차원의 보훈 행사로는 보기 드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광석 목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만날 순 없지만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숭고한 희생을 한 참전 용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후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여러분의 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하나님의 무궁한 번영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필리핀, 태국 참전 용사와 가족 등 150명을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메타버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생존 참전 용사 10명의 참전 당시 모습을 재현하고 감사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된 교회의 참전 용사 보훈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아시아의 한 나라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한 마음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To our proud Korean War veterans, I will be a commander-in-chief who respects your sacrifice, understands your service, and will never betray the values you fought so bravely to defend. Signed on June 19th, 2021, sincerely, Joseph R. Biden, J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온라인 보훈 행사에 참석한 참전 용사들은 축하 공연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을 잊지 않고 해마다 보훈 행사를 열어준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I was wounded in the Korean War, and my blood is forever mixed in the rich soil of Korea with my fellow ROK U.S. Marines and soldiers. My most personal best wishes for a very successful Appreciation Day event. 세이덴 교회 참전 용사 보훈 행사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관련 문제 논의를 위한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수많은 20, 30대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저버리고 있다며 신천지 문제는 단순히 종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문제이자 사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산과 양평, 일산 등 전국에서 모인 피해 가족들은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 사기 집단에 대한 공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년 규정으로 시작된 서울교회 분쟁이 예장통합총회 화해조정전권위원회 중재로 5년 만에 종결됐습니다. 서울교회 분쟁 관계자들은 최근 교단과 사회법정에 걸린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등 6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갈등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담임 목사였던 박노철 목사는 타 노회로 임명하고 서울교회는 서문교회를 사임한 손다링 목사를 새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기도 안양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남준 목사가 본인의 저서 다시 게으름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한국보훈선교단과 속초시 기독교연합회는 보훈가족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나라사랑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남준 목사가 최근 책 다시 게으름을 출간하고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책 다시 게으름은 김남준 목사가 2003년 출간한 게으름의 후속작으로 게으름은 최근까지 18년 동안 202쇄 4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의 형식과 문체를 버리더라도 현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인생의 게으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북콘서트에서 김남준 목사는 시대가 바뀌어도 신앙은 살아있어야 하며 불변하는 진리는 더욱 빛나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사는 삶을 권면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대전중앙지방권사회가 대전선결교회에서 연합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모이기 힘든 시기에 기도의 어머니로 부름받은 권사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편 대전중앙지방권사회는 은퇴교역자의 집인 대전 성락원을 섬기기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훈선교단 강원지부가 주관하고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17회 보훈가족초청 위로회와 국가유공자 나라사랑기도회가 속초 만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고 피 흘린 우리 순국 선열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강원지부 속초지회는 매월 구국기도회를 열고 각종 보훈 사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역 어머니교회 순천중앙교회가 18대 이은성 목사의 위임 예식을 열었습니다. 세계 열방까지 빛을 비치는 또 하나의 별이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고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은성 목사는 장로회 신학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순교회 부목사를 거쳐 난곡신일교회 담임 목사를 지냈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